계피, 계파의 1.0.10 버전이 나왔습니다. 아, 얘네들 언제 1.0이 나오는 거예요? 진짜? 아, 진짜? 1.0 계획은 그 개피가 지금 현재 뭐죠? 자바 기반으로 돼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쓴다고 하는 게 그게 미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1.0, 그때 1.0 갈까요? 그리고 더 네, 웃기고, 그게 개피가 네, 백그라운드에 그 자바스크립트로 하면 바로 웹에 올릴 수 있으니까. 이게 보면은 1.0이라고 여기 돼 있고, 다운로드도 되더라고요. 근데 정작 릴리드 로트가 안 나와가지고, 지금 어떤 게 그래서 버전업이 됐는지 몰라요. 아, 그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릴리즈 노트 말고요. 다시 릴리즈 개피 다시 위키 말고 개피? 개별 릴리즈 페이지에는 있어요. 그 릴리즈 그게 노트가 어디? 있긴 있어요. 어디? 아니 다시 깃허브 가셔서 GitHub. 그 여기 개피로 다시 올라 요 깃허브 맨 처음 페이지 가서 오른쪽 네. 그 아래 릴리즈 있잖아요. 그 아래 더 아래. 나만 못 보고 있어? 그, 아, 여기 이게 네. 이제? 아. 아, 네, 이쪽 릴리즈에 있어요. 네, 있긴 있어요. 여기 있구나. 뭐가 바뀌었어요? 네. 이거는 별로 안 좋고, 이거 전 버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보세요. 그리고 그 플러그인이 정말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. 플러그인이 좀 대박이에요. 그래서 플러그인이 참 많이 바뀌었더라. 네. 그리고 이거는 또 인터페이스 다시 자체가 돌아오셨네. 훨씬 선명해졌어. 예전 거보다. 네, 맞아요. 예뻐졌어요. 네. 몇 그리고 버전이요? 플러그인이 참 좋은 게 많아졌어요. 몇 플러그인 한번 버전이요? 확인해 보시면. 그러니까 9에서 말고 9.5에서, 예, 그 뭐야. 이거 지금 제가 지금 9.5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플러그인? 뭐?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이 많이 늘었어요. 최근에 뭐 나 센서스 많이 늘어서 다 확인도 못했습니다. 네.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, 네. 개피예요? 개파이예요? 지피예요? 지파이예요?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? 저는 쓸 때에는 개파이라고 쓰고요. 실제 읽을 때는 개피라고 자주 읽습니다. 김병준 선생님은요? 그냥 다 개피라고 발음이 쉬워서 이게 유튜브에 이거 뭐 관련된 영상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좀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,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걸 다 다르게 발음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 궁금해서. 그건 원래 있던 거고. 네, 좀더 하나하나 디벼봐야 되겠네요. 제가 개파일을 쓴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, 최근에 개피 가지고 뭘할 일이, 아, 방금도 섞었었다. 뭘할 일이 없어가지고, 뭐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데 딱히 직관적이요. 원래하고 똑같잖아. 뭐가 직관적이에요? 이런 거? UX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. 근데 이제 좀 세세하게 폰트나 뭐 실제 디스플레이 출력 같은 거할때 훨씬 더 뭔가 좀 선명해지고 해상도도 올라가고 뭐 그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. 뭐, 당신 말대로 미적광각 제로인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네요. 플러그인이나 디벼보겠습니다, 나중에. 일관성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. 지파이, 개파입니까? 개피입니까? 통일을 해 주십시오, 앞으로. 저는 글쓸 때는 두 자로 개피라고 하면 좀 뭔가 이상해 보여가지고 개파이라고 하거든요. 개파이로 통일하겠습니다. 김영주 선생님은요? 저는 한 글자라도 짧게 말해 개피로 하겠습니다. 근데 변기하십니까? 이거 중요한 거예요. 안 아, 중요해요. 중요하네. 이거 굉장히 가지고 중요합니다. 몇 분을 쓰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.